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집 뒤로 굉장히 부드러운 야산들이 보이죠. 이 야산하고 또 주택 한동하고 전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 산이 이 앞에 보이는 높이가 다예요. 이 위치는 횡성읍에서 한 7, 8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행정구역상은 횡성읍입니다. 그리고 KTX역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 아주 좋은 물건을 저희들이 한번 촬영 나왔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전경이 그쪽으로가 KTX역이 보입니다. 이런 주택이 지금 저희가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주택하고 그 뒤에 있는 전하고 바로 뒤에 있는 임야가 매물로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제 생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약간 중형 규모의 농장으로 만들기에도 토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벽돌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좀 오래됐지만은 리모델링 싹 하면 굉장히 좋은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촬영을 나왔거든요. 자, 주택 뒤로 해서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보이는 저 뒤에 조그만 밭 있잖아요. 저 밭도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고,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 해서 이 임야의 현황이 어떤가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가 마사토 토질인 것 같아요. 마사토 토질이었고 굉장히 이 산이 부드럽죠. 이 전체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임야거든요.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임야가 한 30, 40% 활용하는데 요거는 거의 100%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다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 높은 데가 경계입니다. 주변 동네 경관은 이렇고요. 요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관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이쪽은 서비스 면적으로 그냥 창고가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서비스 면적이니까 보일러실이 여기 들어있고요. 안에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데크 공간이고요. 데크 공간이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현관입니다. 신발장이 여기 있고요. 들어오면서 거실입니다. 굉장히 넓게 빠졌죠. 주방이 있고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방이 하나, 이건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이건 그 밑에 방, 방이 세 개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고요. 화장실입니다. 지금 제가 불을 안 켜고 하는데도 굉장히 채광이 좋죠. 이 화장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여긴 안방이고요. 안방인데 방이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장이 있잖아요. 장 뒤로 화장실이 굉장히 넓으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넓으니까 이쪽으로 뚫어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앞 경관을 보면서요. 거실에서 보는 앞 경관은 이렇습니다. 좋죠. 횡성읍에서 뭐 천천히 가도 10분, 전철역에서는 한 5분 정도 되고요.
교통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에 있는 거고요. 임야는 12,298평방미터, 3,720평이네요. 전이 1,241평방미터, 375평이고요. 대지가 462평방미터입니다. 140평이고요. 건평이 103평방미터입니다. 31평이에요. 서비스가 한 10평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토지는 합이 14,001평방미터인데 4,235평이네요. 건평은 103평에 31.12평이고요. 2006년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방이 3개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화장실을 충분히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고 횡성읍에서도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횡성읍입니다. 전철역에서는 고속철역에서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땅이 전체적으로 넓으니까 땅이 임야까지 포함해서 아까도 임야 올라갔다 왔지만은 임야도 거의 평지잖아요. 4,235평이거든요. 이 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6억 5천입니다. 6억 5천이거든요. 전체 평수 대비해서 뒤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농장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가격도 좋죠. 지금까지 나가시기 전에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잖아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면 저희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